팩토사이언스 플러스 퀴리 10호 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퀴리 10호는 평강 마술상자를 만들고 입체 별자리, 가변 저항기, 전등, 그리고 워킹 토이, 경사면을 알아서 내려오는 워킹 토잉. 자, 그러면 오늘은 유닛 1 평광 마술상자, 우리 먼저 생각해보기 도입 영상 보면서 시작합시다. 자, 1번. 공을 벽을 향해 굴리면 어떻게 되나요? 벽을 벽에 향해 붙이면 굴리면 벽에 부딪혔지. 평강 마술 상자를 통과한 공은 어떻게 되나요? 그지? 공이 벽을 통과하는 것처럼 보였지. 자, 우리 유닛 1은 학습 만화가 있지. 자,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여기쯤은 인 것 같은데 라고 나왔네. 이제 미로에 들어왔어. 유준이는 난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예은이는 재밌겠는데 라고 하네요. 자, 그럼 자, 신나게 길을 찾아 나겠다면, 자, 예은이가 열심히, 자, 처음에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찾고 있는데, 그치? 근데 아직도 잘 해결을 못하고 있지. 하여튼 유준이가 이제 뭐라고 하네, 그지? 신나게 뛰어다닌 거에 비해 별로 진전이 없잖아 했더니 이제 예은이가 발끈하네, 그지? 깐족깐족거리고. 자, 또 이쪽 느낌이 왔어. 봤는데 또 막혔네, 그지? 이상한데? 역시 창의적인 유준이. 그냥 덤블 위로 올라가서 보는 게 낫겠다, 그치? 그래서 올라갔더니 안 보이네, 그치? 나비다. 자, 콩끼리가 이렇게 뭘 떨어뜨리고 있는데, 그치? 유건이가, 건이가 혼자 어디 가니까 길을 따라오라고 표시하는 거네. 자, 그랬더니 유준이도 안 보이고, 갑자기 훅, 자, 떨어졌네, 그치? 자, 이러는 사이에 건이가 안 보여가지고, 건이야 어딨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못 찾게, 어떻게? 그랬더니 저거 좀 보세요, 반짝반짝거리는. 이건 건이 가방에서 흘렸나 보다. 콩끼리가 다행히 잘 길을 알려줬네. 동굴에서는 흰색 구슬이었는데 색깔이 생겼대. 이게 자외선 구슬. 자외선 구슬은 자외선에 반응하는 약품을 바른 구슬로, 빛이 없을 때는 흰색이다가 햇빛 또는 자외선을 쬐면 다양한 색으로 변하는, 물론 햇빛을 차단하면 다시 흰색으로 돌아온. 그래서 자외선 팔찌 많이 만들지. 그래서 색깔이 생겨서 잘 보여서 따라갔더니 미로를 해결해 줬네. 그 나비가 좀 뭔가를 알려준 것 같네. 그런데 저게 뭐죠? 두 갈래 길이 있네, 그치? 투명한 관이 두 개 있는데 벽이 있네 중간에, 그치? 자, 여기 들어가니까 턱, 여기는 미로도 꼼짝 막혀서 꼼짝도 안 한대. 여기는 아니고 다른 곳으로 가봐야겠다. 자, 저쪽 터널에 구슬이 있대. 저 구슬을 따라서 가면, 갔더니 벽이 사라졌대. 이게 뭐지? 분명 여기쯤 벽이 있었는데. 자, 벽이 사라졌어. 지나갈 수 있다고 해서 딱 갔더니 밖에서는 꼭 귀신 본 사람들처럼 무섭게 쳐다보고 있어. 너 지금 그 벽을 통과했어. 손이 벽에 박혔어. 그치?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던데 했더니 스스스, 유령의 집인가 했더니 우리 스마트한 아빠가 알려주네. 형광을 이용한 거라는 거.
빛은 원래 파동이로 떨리는 방향으로 방향과 나아가는 방향이 수직이지. 그래서 보통 빛은 사방으로 떨린대. 그래서 평광 원리는 빛이 나아가는 길에 미세한 틈이 있는 평광판을 대면 틈과 떨리는 방향의 같은 빛만 통과하게 되지.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떨리는 것이 빛이 편광. 한쪽으로만 편. 한쪽이 아프면 편두통이라고 하잖아. 그치? 편광. 두 개의 편광판을 겹쳤을 때 틈새 방향이 같으면 겹쳐지는 부분이 내 빛이 통과하여 뒤쪽에 물체가 보이지만, 그치? 편광판 한 개를 90도로 돌려 겹치면 틈새 방향이 달라져 빛이 통과하지 못해 뒤쪽 물체가 안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이 관도 투명해 보이지만 편광판으로 만들어진 거야. 두 개의 편광판을 90도로 돌려서 빛이 통과하지 못하게 하면 벽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지. 여기는 이쪽으로, 여기는 이쪽으로. 그러니까 벽이 서라는 게 아니라 원래 관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지. 그래서 없는 벽을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착시. 뭐 착시라고 볼수 있는 거지. 아무도, 왜 이렇게 했냐.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하려고 한 거지. 자, 그러면 보물찾기 관문이 이제 하나 해결됐네. 빨리 들어가자. 들어갔더니 와우, 건이가 여기 있네. 그치? 자, 그랬더니 저기 저 누나랑 같이 왔대. 저 누나가 누나? 다들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저희의 트릭을 잘 알아내셨네요라고 했네. 그치?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지? 제 생명을 구해주신 은인들이시니까요. 나비섬에 오신 걸 환영한대. 아, 이게 전편에 그 나비를 도와준 게 있어가지고 그 나비가 이 나비인 거지. 자, 이런 길 일이 가능한가요?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기한 일이 많답니다. 서로 모르고 살 뿐이죠. 아까는 여러분이 궁금해서 미리 마중 나갔다가 큰 봉변을 당할 뻔했대. 자, 독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대. 자, 열려라 하니까 열리네. 그치? 멋진 마을이 나오네. 그 다음 이야기가 궁금한데 끝나버렸네. 자, 스텝 1, 실험탐구를 봅시다. 자, 1번. 편광 필름은 여러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을 특정 방향으로만 진동하도록 바꿔줍니다. 모든 방향으로 진동하는 손전등 빛에 편광 필름을 가져가면 어떻게 될지 그려보세요. 자, 편광 필름을 가져가면 어떤 식으로 빛이 나오는지. 자, 우리 평화필름 힌트 영상을 보실 테니까 답을 한번 잘 그려봅시다. 자, 1번 답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는 가로 방향이네, 그지? 가로 방향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이렇게. 그리고 세로 방향은 세로 방향만 통과해서, 그지? 초록색과 빨간색 빛만 통과하는 걸로 보면 되겠네, 그지? 요렇게 이쁘게 요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세로 방향, 가로 방향이 통과해서 나온다 라는 것까지 잘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2번 편광 필름 두 장을 각도를 다르게 하여 겹쳤을 때 겹쳐진 부분의 변화를 그리고 겹쳐진 부분의 밝기와 겹쳐진 부분으로 물체를 보면 어떻게 보이는지 적어보세요. 자, 일단은 같은 방향으로 봤을 때, 그치? 자, 45도 기울어졌을 때, 그치? 그리고 이게 완전히 90도로 수직으로 겹쳐졌을 때 어떻게 될지 우리 실험으로 확인해 봅시다. 자, 보호 필름은 한쪽만 있다, 여기는. 한쪽을 벗겨지고, 자, 형광 무지개.
부록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면 살짝 어둡지만 잘 보이지? 45도 비스듬히 했을 때도 좀 어두워지는데 90도 수직으로 겹쳐지니까 아예 안 보이네. 그치? 다시 조금씩 밝아지네. 자, 같은 방향 비스듬히 수직일 때. 잘 비교가 되네, 그지? 자, 그래서 편광 필름에는 보호 필름이 한쪽에 있다. 한쪽에 잘 보면 보호 필름 보일 거야. 한 장씩 올려놓고 비스듬히 겹칠 때랑 자, 수직으로 겹칠 때 변화를 확인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그림을 그려주면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다. 같은 방향으로 겹쳤어.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겹쳤다는 거, 요거는 이렇게 겹쳤다는 걸 보여주면 되겠고, 같은 방향으로 겹치면 밝기는 밝고 물체 모습은 잘 보이고, 비스듬히 겹치면 조금 어둡고 잘 보이지 않고, 수직으로 겹치면 매우 어둡고 이제 보이지 않게 되겠지. 자, 스팀 미션 3번. 형광 마술 상자를 만들어 보세요. 자, 그러면 아까 영상에 나왔던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 형광 마술 상자를 만들어 보자. 가설. 형광 필름을 어떻게 하면 수직으로 겹치면 벽처럼 보일 것이다. 그치?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리고 보호 필름은 버리지 않는다. 다음 실험에 또 사용해야 되니까. 보호 필름을 또 이용해서 하면 또 재밌는 현상이 나타난다. 자, 어떻게 만드는지 우리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편광 보호필름을 그리고 여기 끝에다가만 양면 테이프를 붙인다. 뭐 하려고? 편광필름 붙이려고. 양면 테이프를 붙이고, 자, 형광필름 붙일 준비를 한 다음에, 이제 밖으로 삐져나오지 않게만, 이제 틀에만 양면 테이프 붙게끔, 90도, 자, 우리는 딱 맞춰서 붙인다. 자, 겹치지 않게, 수직인지 확인하면서 붙인다. 자, 그리고, 자, 저기 안쪽에 붙어 있는 거는 좀 넣어줘서 필름이 안 보이도록 같은 방향인지 확인하고 붙인다. 그리고 90도인지 확인하고 여기도 90도인지 확인하고 붙인다. 그다음 이제 옆으로 껴주면 되겠다. 껴주기. 자, 옆에 껴주고 여기도 자, 순서를 잘 지켜야 끼우기가 편해. 위아래 이제 전체적으로 붙여준다. 나 밑반부터 끼워야지. 그러면 또 헷갈려요, 이게. 그래서 옆에를 먼저 끼우고 위아래를 끼워주는 게 제일 편하다는 거. 그리고 구멍에 잘 맞게 위치를 잘 잡은 다음에 쏙쏙쏙 눌러서 끼워주면 된다. 너무 세게 하면은 또 휘어지면 잘안 껴지니까 쏙쏙쏙 잘 보고 껴주면 되겠습니다. 자, 완성. 자, 앞에서 보면 벽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그치? 벽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자, 한쪽에 구멍이 뚫려 있지. 그 구멍으로 이제 뭘 넣어봐야지. 연필을 한번 넣어봅시다. 쭉. 자, 이거를 연기를 좀 하면 벽을 뚫는 것처럼 힘을 줘가면서 연기를 하면은 벽이 뚫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마술을 할수 있는 거지.
자, 마술도 일종의 연기가 좀 필요해. 돌려서 낀 것처럼 하는 것처럼 하면 가능하지. 자, 공을 위쪽에다 넣으면 된다. 뚝. 검은색 공 돌려주면 통과. 돌려주면 통과한다는 거. 자, 벽에 걸린 것처럼. 공을 밀어. 힘을 줘서 벽을 뚫어서 가는 것처럼 표현해도 되는 거지. 자, 만드는 걸좀 정리해 봅시다. 형광 필름 6장에 보호 필름을 다 벗기고, 그리고 양면 테이프로 여기 두 개를 형광 필름을 옆으로는 수직으로 그리고 앞뒤로는 같은 방향으로 요 방향 잘 정해야 돼. 자, 한 방향으로 놓고 자, 이렇게 연달아 수직으로 붙이고 같은 방향으로, 그지? 그래야 통과해서 보이겠지. 자, 이렇게 다 붙이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두 개를 양쪽에 CD부터, 그지? 보통 이거 할 때는 옆에를 다 끼우고 나서 위아래 껴주면 된다. 자, CD를 두 개를 위쪽 A, 아래쪽에 B를 끼운다. 여기 구멍 뚫린 게 위쪽이다. 그리고 한쪽 방향 이쪽이 구멍이 뚫려 있어서 자 이렇게 놓고 밝은 곳에서 보면 밝게 보이지만 약간 비스듬히 놓으면 벽이 좀 크게 보이지. 그리고 옆쪽 구멍으로 연필을 천천히 그리고 벽을 뚫는 연기를 해주면 좀더 실감 나겠지. 그리고 공도 벽에서 좀 멈췄다가 힘을 가하면 뚫는다, 지나간다, 뭐 그런 형태로 마술을 보여줘도 재밌겠다. 자, 탐구 결과 편광 마술 상자를 볼때 차이점을 적어보세요. 앞에서 볼 때는 밝게 보이지만 비스듬히 옆에서 보면 벽이 보이는 거지. 편광 필름이 겹쳐진 부분이 검게 보여 벽처럼 보인다. 자, 이번 편광 마술 상자에 연필과 공을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적어보세요. 연필과 공이 병을 뚫고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 벽을 뚫고 지나간다. 이렇게 쓴게 아니라 것처럼 보인다라고 써야 된다. 자, 스텝 2 융합사고 봅시다. 개념 정리. 편광 필름. 빛은 여러 방향으로 파도처럼 진동하면서 직진합니다. 편광 필름은 여러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을 특정한 한 방향으로만 진동하도록 만듭니다. 형광필름 두 장을 같은 방향으로 겹치면 빛이 잘 통과하므로 밝고 수직으로 겹치면 빛이 잘 통과하지 못하므로 어둡습니다. 이렇게. 마술 상자. 형광필름을 옆으로는 수직으로 앞뒤로는 같은 방향으로 붙이면 앞에서 볼 때는 빛이 잘 통과하여 잘 보이지만 비스듬히 옆으로 볼 때는 빛이 잘 통과하지 못하여 어두워서 벽처럼 보이게 되는 거지. 상자 안에 연필을 넣고 옆에서 보면 어두운 벽을 뚫고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지. 공도 벽을 뚫고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자, 확인 문제. 다음 중 빛과 편광 필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빛은 여러 방향으로 진동하면서 직진을 하지. 편광필름은 빛이 한 방향으로만 진동하도록. 한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만 통과하니까. 그치? 빛이 한 방향으로만 진동하도록 하는 거지.
형광필름 두 장을 같은 방향으로 겹치면 빛이 반사되어 밝다. 밝은 건 맞는데 반사되는 게 아니라 통과하지 못해서 그런 거지. 그죠? 형광필름 두 장을 수직으로 겹치면 빛이 통과하지 못해 어두운 거고, 형광마술상자 안에는 실제 검은색 벽이 없는 거지. 자, 1번. 두 장의 형광필름 사이에 보호필름 조각을 넣고, 전등에 비친 후 형광필름 한 장만 천천히 돌리면 어떻게 되는지 적어보세요. 아까 보호필름을 이렇게 길게 좀 잘라가지고 여러 개로 이렇게 겹쳐놓은 거야. 그지? 그리고 위에, 형광필름을 올려서 돌려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 우리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호필름을 5mm 간격으로 해서 보호필름이 떼어내고 좀 있으면 또잘 붙어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붙여준다. 여러 방향으로 잘 붙는 방향이 있으니까 그 붙는 방향으로 원래 붙었던 방향으로 잘 이용해서 붙여주면 다양한 방향으로 붙여야 이쁜 무늬가 나타난다. 자, 이때는 무질서하게 좀 이쁘게 나타난다. 자, 여기도. 자, 그리고 거기는 벗기기만 하고, 자, 편광 무지개를 한쪽에다가 양면 테이프를 곡선이라서 이렇게 좀 돌려 가지고 붙여주고, 자, 한쪽에는 이렇게 이것저것 붙여놓은 그거 붙이고, 자, 그리고 형광무지개, 그리고 하나는, 자, 아무것도 안 붙인 거를 붙이고, 우와, 그냥 되면 오. 여러 가지 빛이 반짝반짝 거리면서 나타나네, 그지? 돌려주면 어떻게 돼? 천천히 돌리면 이제 어두워지면서 주변이 어두워지면서 색깔이 더 진해지고 더 다양한 색이 나타나네, 그지? 또. 그 형광필름에 이제 겹쳐지니까 밝아지고, 이제 보호필름에 나타나는 색이 좀 달라지네. 신기하네. 자, 잘 확인했지? 자, 이게 형광 보호필름을 5mm 간격으로 잘라 형광필름 한쪽에 여러 방향으로 다양하게 붙여야 돼. 양면 테이프로 두 장의 고리 자석, 종이 고리 사이에 형광필름을 붙여가지고 두 개로 만들면 되는 거지. 하나는 그냥 보호필름만 제거한 거, 하나는 보호필름 열심히 붙인 거 해서 두 장을 겹쳐가지고 한쪽을 돌려주면 그러면 하나가 회전하면서 이제 기존 편광필름처럼
밝게 보였다가 수직을 겹치면 검은색으로 보였다가. 그지? 근데 안에, 이제, 형광 필름에 의해서 빛이 이제 산란되어 보이는 색이 좀 달라지는 거지. 형광 필름에 의해서 분절돼서. 필름이 얇지만 그걸 통해서 분절되어 빛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다양한 색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다양한 색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쁘네. 그치? 자, 2번. 우리 주위에서 편광을 이용하는 경우를 세 가지 적어보세요. 일반 렌즈 선글라스는 이렇게 눈이 부시는데, 형광 렌즈 선글라스는, 눈부심이 적대. 자, 왜 그렇지? 자, 편광필름을 이용하는 경우. 자, 우리 영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페이지 보면, 아까 나온 편광 입체 안경. 왼쪽과 오른쪽의 수직 방향으로 편광필름을 끼운 안경을 쓰면, 영상에서, 이제, 왼쪽에 들어오는 방향의 영상 속에, 수직 방향으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여기는 수평 방향이다. 그럼 수평 방향의 영상을, 오른쪽에다 넣어주고, 여기는 영상을 수직으로 만들어서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들어오게끔. 아, 여기 왼쪽이지. 왼쪽, 오른쪽. 돌아오는 영상을 다르게 해서, 머릿속에서 합쳐주면 입체가 되는 거지. 형광 마술 원판. 두 장의 수직 형광 필름 사이에 카드를 씌우고, 살짝 돌려서, 돌리면 카드가 나타났다, 없어졌다 하는 거라. 형광 마술 원판. 형광 차량 선가드. 형광 필름이 강렬한 햇빛과 눈부심을 줄여주므로 안전 운전에 도움이 준다. 그러니까 햇빛에 반사돼서 온 빛을, 형광 필름이 반사해도 오는 빛들은 이게 차단되게끔, 수평 방향으로만 들어오니까, 반사된 빛은 차단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눈부심을 줄여주는 거지. 그리고 편광 차량 룸미러. 자, 편광 필름이 반사광을 차단하니까 눈부심이 줄어든다. 보통 뒷차가, 모르고 상향등, 이렇게 막 엄청 밝은 빛을 내면, 눈이 부시거든. 그걸 맑아주거나. 헤드라이트. 헤드라이트는 뭐, 야간에 켜야 되는데, 그게 또, 너무 방향이 딱 맞으면 또, 너무 눈이 부시니까 그걸 차단해 주는 거지. 그리고 편광 모니터 보안기. 편광 필름이 자연광을 차단하니까 눈부심이 줄어들고 화면이 선명하다. 그리고 옆에서 보면 또안 보이게끔 하는, 개인정보, 개인 보호도 되고. 형광 현미경. 암석 각편. 얇은 판을 관찰하여 암석의 성질을 조사할 수 있대. 그리고, 이 암석들은 가끔, 형광 방향으로 굴절을 두 가지 방향으로 하는데, 복굴절이라고 하는데, 수직 방향으로는 이쪽으로, 그리고 수평 방향으로 이쪽으로, 굴절 방향이 다르대. 그래서 그거를 편광 필름으로 한쪽으로 굴절된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 주위에서 편광을 이용하는 경우, 일반 선글라스, 편광 선글라스는 1차. 일반 선글라스는 그냥 렌즈에 색을 넣어서 모든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을 고르게 차단한 거지만, 그래서 좀 어두워 보여. 근데 편광 렌즈 선글라스는 특정한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만 통과시켜 표면에서 반사되는 빛을 차단하니까 선명하고 시야가 깨끗하다. 그리고 카메라 편광 필터, 아까 영상에 나왔지. 반사되는 빛을 차단하니까 배경이 선명한 사진을 찍을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나온 거, 편광, 입체 안경, 마술 원판, 차량 선가드, 차량 룸미러, 모니터 보안기, 그리고 현미경. 자, 여기서, 와, 신기하다라는 거세 가지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탐구 보고서 봅시다. 탐구 주제, 편광 마술 상자. 가설, 편광 필름을 수직으로 겹치면 벽처럼 보일 것이다. 탐구 결과, 편광 마술 상자를, 앞에서 보면 벽이 보이지 않지만, 비스듬히 옆에서 보면 벽이 보이지.
형광마술 상자에 연필을 넣거나 공을 넣고 상자를 기울이면 벽을 통과하여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자, 탐구 결론. 연필이나 공이 평강마술 상자의 벽을 통과할 수 있는 이유를 적어보세요. 왜? 형광 필름이 수직으로 겹쳐지면 빛이 통과하지 않아 어둡게 보이기 때문에 연필과 공이 평강마술 상자의 벽을 통과할 수 있다. 그치? 가상의 벽이니까. 그치? 실제로 있는 벽이 아니니까. 자, 탐구에 대한 나의 의견. 실험하면서 실수한 점이나 잘안 되었던 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했던 방법을 적어보세요. 벽을 통과하는 효과를 크게 하기 위해 검은색 연필을 이용하고 연필 나무 부분을 검게 칠했다. 나무 부분이 색깔이 좀 있으면 벽을 검은색인데, 약간 좀 이상하게 보이거든. 통과한 거 맞나? 라고 의심이 될수 있으니까 같은 검은색으로 하면은 그 경계 부분이 잘안 보여가지고, 진짜 통과하는 것처럼 보이지. 자, 평강에 대해서 알게 된 점. 아까 그 다양한 색이 나타나는 무지개 평강, 필름. 그래서 그것도 알게 됐고, 평강에 대해 알아보고 싶은 점은, 우리 주위에서 평강을 이용하는 경우. 자, 이거는 선생님 예시로 적은 거니까 본인 생각하는 거, 겪은 거, 알게 된 거, 알고 싶은 점을 자, 두 줄. 두줄 이상씩 쓰는 걸로. 자, 활동 평가를 봅시다. 평강이 무엇인지 알았다. 네? 한쪽으로, 진동하는 빛. 자, 평강 마술 상자 안에 넣은 물체가 벽을 통과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평강 필름에 의해서 가상의 벽이, 그치? 실제 있는 벽이, 실제로 있는 벽이 아닌 것을 알게 된 거지. 규칙을 지켜가며, 자, 순서를 잘 지켜서 실험 순서에 맞춰서 잘 했는지, 그리고 친구들과 싸우지 않고, 자, 실험을 혼자 할 때, 아니면 혹시나 누가 도와줬으면, 도와주는 분과 싸우지 않고 잘 했는지, 빛의 성질과 평강의 개념을 알기 위해 노력하였다. 여러 방향으로 진동하는데, 그 중에 평강 필름은 한쪽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만 통과시키는 거지. 두 장의 평강필름 사이에 보호필름 조각을 넣고 전등에 비치는 평강필름 한 장만 천천히 돌리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주변 색은 밝고 어둡게 변하지만 보호필름에 의해서 빛이 산란되어 굴절되어 다양한 색이 나타나지. 우리 주위에서 평강을 이용하는 경우를 알기 위해 노력하였다. 반사되는 빛을 차단해 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다. 그지? 평강필름을 이용해 물체가 벽을 통과하는 마술 상자를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완성했으면 우수. 형광필름 두 장의 겹치는 각도와 빛이 통과하는 정도의 관계. 자, 90도 수직으로 겹쳐지면 통과하는 빛이 없고, 그치? 각도가 0이면 그치? 다 통과하고. 핵심 개념 확인. 자, 형광필름은 여러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을 특정한 한 방향으로만 진동하도록 만든 필름이지. 형광필름 두 장을 같은 방향으로 겹치면 빛이 잘 통과하므로 밝고 수직으로 겹치면 빛이 통과하지 못하므로 어둡다. 재밌는 실험 잘 활용해서 그 보호필름까지 다 해서 다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